아 그러면 시작을 할까요 네네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제 작년에도 좀 어머님들도 만나 뵙고 학생도 들 만나 뵙는데 올또 이렇게 어 새롭게 또 만나 뵙습니다 저는 오늘 강의를 하게 될 김동연 이라고 합니다 이제 자세한 소개부터 좀 개인 소개부터 하고 시작을 해야 되겠죠 네 저는 오늘 이제 여러분 보시면 저희 제목은 약간은 도발적입니다. 자기주도 학습을 강요하지 말아라라는 주제거든요. 우리 아이들에게 자기주도 학습을 하라고 엄청 많이들 얘기하시잖아요. 제가 역으로 한번 질문을 부모님한테 해보고 싶은 게 있었어요. 부모님 나이가 이렇게 많이 드시고 인생도 많이 살았으니 어른이신데 자기주도 신앙 하러 가면 자신 있으세요? 자신 있으세요? 어렵죠. 어려우니까 제가 일요일날 예배도 나오고 우리 목사님들도 계시고 나를 도와주는 참부모님도 계시고 훈독교재도 있고 그런 많은 걸 통해서 저희들이 자기 스스로 신앙하기 어려우니까 열심히 하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 아이들에게 사실 자기주도 학습을 하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강요입니다. 강요. 자기주도 학습이 아예 불가능한 학생들에게 너 자기주도 학습해야 돼. 혼자서 열심히 해야 되라고 막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체가 되게 큰 스트레스가 됩니다. 그 이유는 이제 좀 이야기를 시작해 나가도록 하고요. 저 소개 좀 할게요. 이게 제 와이프고요. 이게 제 딸, 이게 둘째 딸. 네, 그렇습니다. 다 닮았죠? 네. <laughs> 저는 이제 김동현이고, 저는 성현아빠라고, 어, 러르는걸참 좋아하고 있습니다. 이 친구가 성현이에요. 김성현. 네. 저는 78년도에 태어났고, 18가정 2세입니다. 선문대를 이제 국제관계학과랑 통일신학을 복수전공을 했고요. 최근에는 경희대 NGO대학원에서 전략경영이라고 하는 파트를 공부를 했습니다. 제가 이제 공부에 관한 강의를 하고 다닐 때는 약간은 자기 잘난 채지만 조금 꼭 얘기하고 있는 게 제가 이제 선문대를 가기 전에 고등학교 다닐 때에 저의 이제 성적이 전국에서 0.3% 정도 이렇게 했습니다. 네. 잘한 편이었어요. 네 그래서 서울대도 시험 보러 갔었고 왜냐면 선생님이 원서를 안써 주는 거예요 내가 너 때문에 선분대란 대학 이름을 들었다 근데 너 수능 보고 난 다음에 절대 안 써준다 해서 많이 맞았어요 그때 왜냐면 대한민국은 서울대를 몇명 가느냐가 그 고등학교를 평가하는 자태예요 그래서 시험을 보러 갔는데 시간이 없지만 재밌는 이야기 하나 해드리면 그래서 선생님한테 아무 학과나 써주라고 이렇게 마음대로 서울대 원서를 사서 드렸어요 그랬더니 제 수능 성적에 안정 합격권인 원서만 쓰면 합격될 만한 곳이 써줬는데 거기가 종교학과였어요. 서울대 종교학과. 그래서 제가 시험을 보러 진짜 갔어요. 그래서 면접을 보는데 면접하는 교수님들이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너 당신이 가장 감명깊게 읽은 책이 무엇이냐? 제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원리강론이라고 <laughs> 제가 대답을 했어요. 그랬더니 깜짝 놀랐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그 서울대는 예전에 원리 연구에 엄청 잘 돼가지고, 막 문제 일으킨 줄. 이서 갑자기 아버님에 대한 안 좋은 루머라든가 이런 얘기를 막 하면서 그런 종교를 믿고 있냐고 전딱 반문을 하니까 그때 순간 뚜껑이 열리는 거예요.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수님하고 막 싸웠던 적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떨어졌죠. 그래가지고 <laughs> 선생님한테 또 맞았어요. 너, 너 반항하는 거냐고 막 그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계속 공직을 지금까지 하고 있고요. 지금은 이제 어, 천정공에 있는 세계 본부에서 일을 하고 있고 이제 어머님을 직원해서 모시고 있습니다. 어머님 직원에 모시면서 어머님이 아버님 성화 직후에 건강이 아주 안 좋으셨어요. 근데 지금 3년 정도 지난 다음에 엄청 많이 좋아지시고 감사한 많은 것 중에 하나가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우리 미래 세대인 성학생들, 우리 카프 청년들을 위해서 엄청나게 관심 갖고 투자를 하고, 하고 계십니다. 그런 것을 옆에서 지켜보면서 아. 어머님께서 미래의 미래의 미래까지 지켜보시면서 얼마나 큰 정성을 드리고 있는가를 아주 뼈저리게 많이 느낍니다. 어, 천복궁에서 지난번에 아버님이 마지막으로 정말 공식석상에 서셔가지고 미, 일본에서 온찬양을 했던 친구들에게 하셨던 아버님 말씀이 있으시거든요. 내가 섭리가 바빠서 어, 너희들에게 많은 투자나 지원을 못 해준 게 너무 한이 되고 또 이런 전 세계 이렇게 안 좋은 사탄의 세계에 너희들 남겨두는 게 너무 미안하다 라고 하신 아버님의 참 눈물 어린 말씀이 있으셨는데 그걸 들으셔서 그런지 어머니께서는 더더욱 더 앞장서서 미래세대를 위해서 막 엄청나게 많은 투자를 해나가고 계셔서 이제 부모님들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의 자녀분들은 어머님을 더 믿고 더 의지하셔도 될 정도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일하고 있는 곳 아, 우리가 하고 있는 게 국경 없는 공부방이라고 하는 프로젝트를 하고 있어요. 그 이걸 하게 된 게, 보인들 보시면 이게 한국의 성학생들의 현황입니다. 나이 또래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성학생들이 우리 한국의 입장에서는 이 세들이 가장 피크인 시점입니다. 여기를 지나가면 이제 줄어들게 되고 있어요. 그런데 예배 참석률이 아주 적거든요. 천복국만 하더라도 제적이 약 500명 가까이 되는데 평균 예배 인원이 150에 왔다 갔다 할 정도. 상황입니다. 지금 수련에도 147명인가, 나머지 350여 명은 교회 잘못 나오는 어떤 그런 상황이기도 하죠. 학습 고민이 대한민국 청소년 전체가 50% 이상입니다. 제가 물론 한 7년은 됐지만, 7년 전에 우리 전국총회 와 있는 성화 학생들한테 설문 조사를 하니까 학습에 대한 고민이 70%가 나왔어요. 우리 성화 학생들은 더 고민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현재 국제 가정이 90% 이상이죠. 평균 소득이 200여만 원이라서 대한민국 사교육에 투자를 잘 못해줍니다. 그리고 다문화 가정들 70% 이상이 자녀 교육에 어려움을 느낀다고 라 이제는 그 설문조사 나오고 있죠. 근데 카프도 사실 어려운 상황이에요. 약한 4천여 명 정도의 2세 3세들이 현재 카프로 전국에 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카프 전국 총회 같은 거 행사를 하잖아요. 그러면 300명 400명밖에 안 옵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뭐 3500명 정도가 지금 사실은 교회가 약간 멀어져서 지내고 있죠. 또 대한민국 지금 청소 청년들한테 가장 큰 고민은 취업이죠. 그래서 저희는 이런 프로젝트를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이건 대한민국 전체적인 평균인데요.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대학을 가고, 돈이 적으면 집안에 돈이 적으면 적을수록 나쁜 대학을 간다라는 게 지금 통계로 이렇게 막 나오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예로는 사교육비나 전국 30위권 대학에 진학하는 걸좀 봤더니. 서울에서는 사교육비를 40만 원을 쓰고 있습니다. 부모님들 한 자녀당 40만 원을 쓰고 있으면 평균이에요. 서울에서 여기 서울이니까요. 그리고 서울의 30위권 대학을 12%를 가고 있습니다. 근데 음면을 가보면 사교육비가 10, 10만 원밖에 안 되고 30위권 대학에 7%밖에 못 들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 7%도 왜 높은 수치가 될수 있냐면요. 농어촌 특별 전형이 대학마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적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그런 전형을 통해서 들어가니까 실제로 낫죠 이걸 뜻하는 것은 사교육비가 많이 필요하고 도시일수록 우리가 자녀들이 좋은 대학을 많이 갈수 있다 라고 하는 슬픈 진리가 한국 땅에 지금 있다 라는 겁니다 역으로 생각했을 때 저희는 4 0만 원이 있으면 십일조 해야 되고 조상회원 시켜야 되고 특별한 금 해야 되고 막 그렇죠 그런 저희 아픔들이 좀 같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을 가보면 내 자녀를 사교육을 못 시켜주고 있다라는 거에 죄책감을 느끼는 어머님들이 상당히 많은 걸좀 저도 보게 됐습니다. 이런 것들을 위해서 조금이나마 저희가 도움이 되겠다는 마음으로 출발하게 됐고요. 저희가 연구를 많이 해서 비용 대비 학습 효과라고 봤을 때 우리 자녀들이 뭐할수 있는 사교육이나 여러 가지 공부 방법이 이런 식으로 구성이 돼 있거든요. 근데 저희는 목표가 비용은 낮지만 학습 효과가 높은 이 지점을 찾기 위해서 지금도 노력을 했고 한 8년 정도 연구를 좀 해보고 있습니다. 저희는 기초적으로 출발할 때 저희가 어 뭐랄까 역사가 짧으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부모님의 말씀을 통해서 일단 최대한 학습 방법의 구체적인 것들을 끌어오자라고 하는 걸 먼저 설정을 했습니다. 세상 걸다 조사한 다음에 저희가 대응하기에는 시간도 고 경쟁력을 빨리 확보하기 어려우니까요. 그랬더니 부모님은 가장 말씀이 많은 게 기도, 정성, 훈독과 함께 공부해라 라는 말씀이 많았고 형, 언니가 동성을 지도하라 그리고 적성에 맞는 과목을 먼저 전문적으로 공부한 다음에 획적으로 확대해라 이런 말씀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어떤 집중적인 훈련과 노력을 통해서 어떤 취미처럼 공부해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들이 대표적으로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저희한테 아주 기본적인 목표나 출발선상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 부모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가장 큰 경쟁력이 있다 라는 저희 믿음으로 출발을 좀 했죠. 그래서 대학생들이나 청년들이 많이 있고요. 어느새 저희가 한 7년 넘게 하다 보니까 대학생들이 청년이 돼서 취업을 해서 지금 후원도 해주고 특강을 하고 있는 그런 친구들도 많이 있습니다. 저희 결론이 이거였습니다. 오늘 뭐 중간에 나가셔도 되는데요. 이것만 알고 가시면 저희 오늘 강의 다한 겁니다. 평생 공부의 능력이 필요하고 공부의 능력은 집중과 몰입의 능력이고 이걸 길리기 위해서는 엉덩이, 손, 머리, 마음에 대한 훈련이 엄청 필요한 거고요. 그래서 이걸 잘하게 하기 위해서는 최고의 자율학습 환경을 제공을 해준다면 이런 것들을 완성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게 저희 기본 믿음입니다. 자세히는 이따 좀 설명을 계속하겠습니다. 그래서 최고의 자율학습 환경은 어떻게 조성해 줄수 있느냐? 참사랑 감시자가 있으면 되죠. 혼자 공부하다가도 그 순간 자세가 흐려지거나 나도 모르게 교과서 기둥에 그림을 그리고 있거나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실시간으로 잡아주는 것들 얘기하고요. 함께 공부하는 겁니다. 뭔가 집중적으로 누가 옆에서 막 공부하고 있으면 이 친구가 미안해서라도 뭐 떠들 수 없거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좋은 공간, 분위기를 좋게 만들어주는 이런 것들을 뜻합니다. 예를 들어 저희가 이제 공부방을 내일부터 시작할 건데 거기에는 통일초도 켜져 있고, 전용도 모셔져 있고요, 백색 소음이라고 하는 잔잔한 음악 같은 것도 같이 나와요. 그런 공간에서 아이들은 공부하고 감시자인 대학생들이 계속 순찰을 돌면서 진짜 공부하고 있는가, 딴짓하고 있는가 계속 감시를 해주는 거죠. 졸면 재웁니다 저희는. 그리고 한 10분 후에 다시 깨워져요 어깨를 주물러주면서 그러면 상쾌한 기분을 다시 공부를 할수 있죠. 그런 감시자가 있느냐 없느냐가 엄청나게 큰 좌우를 하게 되니까요. 이게 이제 저희의 경쟁 가장 큰 경쟁력으로 생각하고 있고 이 믿음으로 저희는 프로그램도 개발하고 어, 전국의 여러 가지 그 어, 프로그램과 강의와 참여들을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또 저희는 공부방도 좀 운영을 하는데 현재 저희 용산구에 이런 공부방을 하나 마련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올해 운영을 시작해 볼까 하고 있습니다. 용산 근처에 있는 분 계시면 평일이나 주말에 이 협회 옆에 건물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임대를 직접 했고요. 모든 재원은 다 저희가 CMS나 후원으로 다 하고 있어요. 네. 교회에서 지원을 하나도 안 받자 가 저희 목표예요. 네. 간단하게 저희가 그 동안 해왔던 걸좀 설명하자면 이어짐 학교라고요. 아침에 교회를 나와서 저녁에 집으로 돌아가는 방법으로 공부 프로그램을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국에 한 7개 정도를 현재 운영해 봤고 효과가 많이 좋다라고 저희가 많이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보시면 이 회비가 많이 낮아요. 이 회비는 기존에 이 비슷한 프로그램을 사교육 일반 사교육 기업에서 하면 보통 하루 회비가 15만 원입니다. 평균 하루 회비가 15만 원이요. 근데 저희가 비용을 엄청 낮추고 효과를 최대한 주자고 하는 목표로 이렇게 또 이런 비용이 나왔어요. 이게 이 비용의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는 교회에서 하니까요. 공간을 쓸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밥을 어머님들이 나와서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식비가 2천원을 만해도 한 끼당 2천원만 해도 충분히 아이들이 만족을 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그 엄청나게 단가를 낮출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이렇게 공부를 열심히 하게 되는데요. 한 일주일 정도 공부하면 한 학기 수학을 복습 완료를 하고, 용문법 인강을 다 보고, 영단어한 400개 정도 외우고, 학습시간을 40개 정도, 40시간을 확보하죠. 이게 부천에서 했던 모습이고요. 뭐 서울 도봉에서 이렇게 했었던 모습인데, 웬만한 교회는 이렇게 성화 어린이나 성 학생들을 위한 공간들이 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다 활용할 수 있고, 시골에 저희가 이제 목표를 갖고 있어요. 시골이 이런 프로그램이 더 필요해요. 여기 보시면 성전에서 이렇게 공부를 여름에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교회마다 제2의 공간들은 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공간들을 활용했고요. 전주는 새 교회를 새로 지어서 이렇게 예쁜 공간이 좀 있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활용을 했었습니다. 또방가우 공부방도 저희가 진행을 했는데요. 이렇게 천복공도 운영을 예전에 했었었고 전국 단위로 이렇게 했습니다. 매일매일도 운영을 하지만 주말에 8시간 이렇게도 진행을 한 적이 있었어요. 토요일이나 일요일. 여덟 시간이면요. 부모님 생각해보시면 주중에 학원을 다니면 하루에 두 시간 다닌다고 해도 열 시간 학원 다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말 여덟 시간만 집중적으로 공부해도 학원을 다니는 정도의 학습량이 또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공부를 했고요. 또 제가 특강을 뭐 2013년만 하더라도 전국에 이렇게 다니면서 부모님들께 만나고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만족도가 되게 높아요. 제가 아주 강의를 잘 하나 보죠. 그럴 수도 있지만 제가 현장을 가보면 저 말고 이런 프로젝트를 전개하는 교회 내에 제도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부모님들 입장에서 유일한 서비스인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만족도가 높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1 년에 한 천여 명 정도를 특강으로 만나고 있습니다 부모님 내일부터 저희가 천복공에 이제 부모님들의 도움과 그 학생분의 도움으로 그 학습지원 프로그램 이어짐 학교를 천복공에서 내일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11일부터 28일까지 하고요. 1시부터 9시 그리고 천복공 지하 2층이나 지하를 활용해서 하고요. 12만원 회비지만 90%에서 80% 참가를 하면 40만원을 다시 돌려줍니다. 아이들 장학금으로요. 이게 아주 큰 동기부여가 되더라고요. 아이들한테요. 그 다음에 세명의 멘토들이 꾸짐없이 아이들을 관리하고 감시를 해주는 참사랑 멘토가 될 거고요. 여덟 명의 특별한 강사가 와서 진로나 뭐 학습에 대한 특강들을 또 해주려고 예정에 하고 있습니다. 뭐 회계사도 오고 막 그래요. 그다음에 중학 천삭 선착순 20명인데 현재 12명 신청을 했다고 하네요. 그다음에 공부량은 단어를 매일 2회 하고 자율학습은 2시간 이상 영문법 인강을 2시간 이상 이렇게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다 같이 하고요. 이게 이제 학습 성과를 보시면 이게 만만치 않습니다. 하루에 4시간에서 7시간의 공부량이기 때문에. 56시간에 98시간인데 왜 4시간이냐면요 중간에 성화제 연습하기 위해서 2시간에서 3시간 정도 연습하려고 아이들이 빠져요 이게 참 좋은 프로그램일 수 있죠 아이들이 성화제 연습한다고 한 100여명의 학생들이 한한달 정도를 계속 교회에 매일매일 나온대요 근데 이제 그게 연습은 2시간 3시간밖에 안해요 근데 그 나머지 시간을 좀 활용해서 이렇게 프로그램 하게 된 거거든요 근데 학원에 1개월에서 2개월 수준의 학습량입니다 이게요. 그 다음에 영어 단어를 40개에서 80개를 외우면요. 수능 필수 영단어가 1700개인데 그거에 70%를 한번 외워보는 효과가 있어요. 집중적으로. 그 다음에 자율학습 몰입 훈련을 하루에 52시간 하는데 이 정도 시간이면 어느 정도냐면 저희가 현장에서 보니까 전 학기 거 수학을 복습을 완료하는데 16시간 정도가 필요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이들한테는 집중한다면 전 학기의 수학을 복습도 끝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영문법 인강을 통해서 수업을 듣기 훈련을 하는데 이게 한한번 이상은 들을 수가 있거든요. 영문법이 기초가 아직 없는 친구들한테 기초 강의는 두 번을 듣게 할 생각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한국 학생들이 대한민국에서 진짜 잘 나와 있는 인터넷 강의 사이트에 들어가서 처음부터 끝까지를 다 보는 학생의 비율이 17%밖에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인터넷 강의를 보면서 게임도 하고 싶고 다른 막 하고 싶잖아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들으면 그냥 혼자만 듣는 게 아니고 같이 듣는 친구들도 있고 선생님들이 옆에서 앞에서 필기하거나 밑줄 그어라고 하는 것을 우리 아이들에게 야 밑줄 그어 야 정신 차려 좀, 좀 집중 좀 유지하라고 계속 이렇게 푸시를 해줘요. 그런 선생님들이 있어서 완강을 할 수가 있죠. 이런 정도의 프로그램을 8만 원 정도의 회비로 우리 선생님들과 진행을 할수 있게 세팅이 돼서 내일부터 이제 시작하게 되어 있습니다. 혹시나 부모님, 자녀분들 중에서 의지가 있는 친구들은 좀 참여를 시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강의를 좀 시작해 볼까 하는데요. 먼저는 당연히 신앙과 공부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죠. 그 아버님 말씀에 2098년 10월 9일날 축복과정 자녀들만 모아놓고 하셨던 말씀을 보시면 딴 길이 없다 공부해야 한다라는 말씀을 아주 강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공부를 해야 된 청년 그 성학생 시절에 왜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된다는 말씀을 더 많았지 신앙이나 원리교육 이런 말씀이 그렇게 많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아버님의 강한 공부를 열심히 해라 라고 하는 그 말씀에 따라가는 것이 저희 신앙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일단 얘기를 할수 있고요 사실 저는 이제 오늘 이제 부모님과 얘기하고 싶은 것은 과연 신앙과 공부가 이두 소처럼 방해가 되는 요소인가 이 부분을 한번 짚고 넘어가 봐야 될것 같아요 왜냐하면 전국 성 학생의 지금 트렌드가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올라오면 50% 아이들이 예배를 안나오고요또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올라가면 또50% 아이들이 예배를 안 나와요 그리고 고 3을 올라가잖아요. 거기에선 십퍼센만예배 나와요. 네 그런 이유가 뭐겠습니까? 다 공부 때문이죠. 일차적인 이유 중에 하나는요. 이게 사실 공부의 가장 큰 어려움을 마음 다스리기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저희가 뭐 짜증나고 지루하고 뭐 고민이 많을 시절이니까요. 그래서 저희한테 필요한 것은 행복한 마음이나 회복 탈연성. 그러니까 마음의 절망을 맛보더라도 다시 얼른. 어, 의지를 가지고 공부를 하게 되는 회복 탄련성 그 다음에 자존감을 얘기를 하죠 스스로가 얼마나 마음의 힘이 있는가 근데 그거는 결국 저희한테는 지금 신앙이 이거를 단련시켜 줄 가장 큰 무기라는 점을 저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것 같습니다 결국 신앙은 정말 마음의 힘을 막 길러줍니다 수련회 같은 데를 가면 아침에 일어나기 싫는데 일어나야 되고 지금 어, 저기 뭐 어디죠 청심대학원에서 그 추운 곳에서 단체 생활하면서 긋기도 하게 되고 공동체 훈련도 하게 됩니다 그런 것들을 하게 되는 훈련을 하게 되고 정성도 드리고 감사하는 마음도 갖게 되고 이건 마음의 힘을 길르는 데 아주 좋은 요소가 될수 있습니다 그 명상의 효과가 있죠 매주 예배에 와서 기도를 하거나 가정공서를 외우거나 찬양을 하면 명상의 효과가 있습니다 명상의 효과는 한두 가지로 보통 얘기를 하죠. 스트레스를 엄청나게 해소를 시켜주는 효과가 하나 있고 사람의 뇌세포를 엄청나게 활성화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하죠. 그다음에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형제 자매가 있어요. 나의 마음을 얼마나 털어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우리 그 자살을 하고자 하는 그렇게 힘든 사람의 마음 속에 그 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한 사람이 있느냐 없느냐로 삶과 죽음이 바뀐다고 하는데 우리 이런 경우에. 우리 대학생들이 우리 천복공은 우리 아이들 그 선생님들 해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힘들거나 또 짜증 나거나 고민이 있을 때 카톡을 날려서 이런 이런 일이 있었어요라고 얘기를 할수 있는 사람이 있다 없다라는 점이 아이들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이런 부분들이 우리 신앙 속에서 되게 계속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님들도 자녀가 공부를 하기 위해서 예배를 가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 한국 어머님들이 아주 많아요. 저희 현장을 많이 가보면 정반대입니다. 자녀가 공부를 더 잘하기 위해서 현재 대한민국과 같은 교육 시스템 속에서 엄청난 스트레스와 압박을 받는 이 문화 속에서 한 번이라도 교회라는 공간을 가서 눈을 감고 기도하게 만들어 주시고 한 명이라도 더 형제, 자매들을 사귀게 해주시고 한다는 것이 월등히 더 공부 그 자체만을 위해서 도움이 된다는 거죠. 저는 공부 말고의 도움은 당연히 되는 건 부모님 잘 아시고 있을 거고요. 공부 그 자체만으로도 어마어마하게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 것들 저희들 생각해가면서 아이들에게 잘 지도를 해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끼리 이렇게 뭐 연구를 하면서 모임에서 우리 예전에 그런 선배들이 많이 모여서 연구를 많이 했는데 신앙 1등 공부 1등이 저희한테 목표였어요. 그러니까 늘큰 짐이었죠. 그런데 결국에는 신앙 1등 공부 1등은 꿈을 이뤄나가기 위한 좋은 도구였습니다. 부모님은 저에게 너희 신앙 일등에 공부 등에라고 하셨던 그말씀에 깊은 뜻이 저희한테는 목표를 던져주시는 게 아니었고, 너가 꿈꾸고 싶은 하고 싶은 일을 하기 위해서 신앙과 공부는 아주 좋은 도구가 될수 있다 축복의 말씀이었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들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그림하고 달라진 거좀 보이십니까? 펜을 잡고 있는 손이지만 신앙을 하고 있는 손이고요. 기도를 하고 있는 손이지만 공부에 엄청난 도움이 되는 그 순간이라고 좀볼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현장에 가면 이렇게 존용도 가지고 다니게 아이들에게 유도도 하기도 하고 꼭 기도를 통해서 공부하게 하고 통일쳐도 이렇게 켜놓고 공부하는 그런 식으로 해서 그 자체가 내일부터 있는 이어짐 학교에서 아이들이 공부를 하고 있지만 그 공부가 보이지 않는 엄청난 큰 신앙의 훈련 아니겠습니까? 아침에 와서 공부 시작하기 전에 기도하고 훈독하고 공부를 시작할 거거든요. 공부하는 그 장소 계속 통일초가 켜져 있어요. 그 순간 자체가 얼마나 큰 신앙의 훈련이기도 하겠습니까. 네. 그렇게 저희 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좀 공부에 관한 직접적 얘기를 이제 좀 시작을 할까 합니다. 저희 제목을 이렇게 자기주도학습 강요하지 말라는데요. 그 자기주도학습을 얘기하면서 시중에 이렇게 조사를 해보면 엄청나게 많은 공부법책이 있어요. 제가 2014년도에 검사를 해봤을 때 457권이나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공부법이 많은 거예요. 네. 근데 제가 엊그제 또 검색을 해봤습니다. 598권, 1년 만에 150권이 들었어요. 자꾸 대한민국 이런 공부에 대한 얘기가 엄청 쏟아지니까 공부법에 관한 책들도 계속 막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책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다 최상위권을 위한 공부법이 아주 많죠. 왜냐하면 다 공부를 잘한 사람이 있었으니까요. 네 근데 제가 이제 이 지점에 대해서 꼭그 생각이 드는 게 부모님들 전 세계에 우리 자녀가 아주 우수하고 성공해서 전 세계 사람들이 막 우러러보고 존경하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죠 그런 꿈은 다 있을 겁니다 하지만 모두가 다 그렇게 될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전체의 1% 2%만 그럴 겁니다 한90% 정도는 다 평범한 삶을 살아가요. 그냥 평가하기 위해 평범한 삶이죠. 물론 그한 삶, 삶마다 다 가치가 있고 특별하고 귀한 삶인 것은 분명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 1%의 잣대를 대고 아이들도 다 그런 사람이 됐으면 싶은 거예요. 하지만 보통 사람들은 그렇지 않잖아요. 공부를 못, 압도적으로 하지 못하더라도 행복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주 많아요. 네, 그런 걸 생각해 봤을 때 우리 아이들에게 이 1%만을 위한 공부법. 왜냐하면 저런 책을 쓰는 사람들이 다 사회적으로 성공을 했기 때문에 그런 책을 써서 판매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보게 되면 다 우리 아이들은 부족해 보이고 뭐 자책을 할 수밖에 없고 부모님들도 자책할 겁니다. 부모들이 지도를 이렇게 막 치열하게 하고 치밀하게 해서 그 자녀 이렇게 성장시켰는데 나는왜 이러지 이렇게밖에 안된다는 거죠. 오히려 상대적 박탈감만 많이 느끼는 걸 되게 많이 봤습니다. 공부법도 마찬가지인데요. 이 오답 노트 아주 유명해요. 자녀들 보고 오답 노트 막쓰라고 하는 이제 그런 공부법 책들이 있거든요. 근데 쓰면 안 돼요. 왜냐면 하 공부 진짜 잘하는 친구들은 100문제를 풀면 하나에서 두개 틀릴까 말까 해요. 그러니까 그 틀린 것들을 다음에 틀리지 않기 위해서 꼭 오답 노트를 만들어야 되는데 공부를 그렇게 못 하는 친구들은 100문제를 풀면 20개, 30개를 틀려요. 그걸 오답 노트 만드는데 1시간, 2시간씩 간다라는 거죠. 네. 그런 친구들 을 많이 봤습니다. 현장에서도요. 그래서 틀린 표시만 확실하 하면 돼요. 문제지에다가 소심하게 찍 이렇게 끊는 게 아니고 대충 넘기더라도 눈에 쫙 보이게 빨간색으로 쫙 그려져 있는 거죠. 그래서 대충 넘기더라도 틀린 게 자주 보이게. 그다음에 수학의 즐거움인데 어떤 사람이 책 속에 수학이 어떻게 하면 동기부여가 되고 즐거울 수 있을까요? 우리 자녀는 숫자만 보면 눈을 감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대답을 뭐라고 했냐면 수학이 참 재밌는 학문입니다. 어려운 문제를 딱 닥쳤을 때 이렇게 풀까 고민하고 저렇게 풀까 고민하다가 10분, 20분 고민했는데 문제가 딱 풀리면 거기서 오는 환희 즐거움, 아, 기쁨이 있습니다. 그럴 때 수학에 어, 뭐랄까, 동기부여가 돼요. 그렇게 얘기하는데 공부 잘하는 친구들한테 얘기죠. 100문제 풀면 한두 개 그런 거 나올까 말까니까. 근데 100문제 풀었는데 20개 정도가 모른다고 생각해 봐요. 10분씩만 잡아도 200분이에요. 언제 이걸 고민하고 있습니까? 수학은 인생에 필요가 없는 학문입니다. 그냥 학창시절 때 성적만 잘 나오면 돼요. 그럼 저한테 반문하겠죠. 이공계는 어떻게 하냐? 물리학과나 뭐 수학과 이런 거 어떻게 하냐? 거기 가면요. 그 분야에 필요한 수학만 따로 하면 돼요. 그러니까 삼각함수만 막 하는 학문이 있고요. 뭐 도형만 막 하는 학문이 있고요. 그래요. 그러니까 다할 필요가 없는 거죠. 아, 수학 선생님 빼고. 예.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어려우면 바로 해설서를 보면 돼요. 그러니까 저희 현장에 지도할 때 그렇게 진짜 합니다. 딱 문제를 접했을 때 모르면 조금 어려울 것 같다. 풀이법이 생각 안 난다. 더 고민하지 말고 체크하고 넘어가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도 되는 게 수학입니다. 공부 잘하는 사람들한테만 너무 공부법이 특화되어 있게 자꾸 나옵니다. 대한민국의 가장 큰 문제는 이거죠. 사교육이 다 지배를 하고 있어요. 신문에서 공부에 관한 막 설명한다고 좋은 이야기들 막 나오는 기사들이 막 나옵니다. 저희가 한번 찾아보니까 70%가 마케팅이에요. 이런 공부법이 막 있다. 이런 모범 사례가 있다. 맨 마지막에 가 보면 어느 사이트 가봐야 되고 어떻게 돈 써라 이렇게는 막 나와요. 이게 대한민국은 지금 이런 사교육 때문에 진짜 반 미쳤습니다, 정말. 네. 최상위권 아이들을 위한 사교육일 뿐인데, 그러니까 학원 같은데 홍보를 그렇게 하잖아요. 우리 학원에 종교 일등 누구 누구 누구, 그다음에 외고 입학한 사람 누구 이렇게 홍보를 하지. 우리 학원에 어, 평균 몇 명이 뭐 이렇게 상승했고 50명 중에 20명이 성적이 이번 중간고사 때 올랐다 이렇게 광고 안 하잖아요 그런 아픔들이 좀 분명히 한국에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가장 그 오류로 지적하고 싶은 것이 자기주도 학습 부분입니다 이게 지금 그 교육학 용어사전을 보면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스스로가 학습 참여 목표 설정 프로그램 성적 평가까지 자발적으로 한대요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할수 있습니까? 신앙을 이렇게 하실 수 있어요? 프로그램 다 짜가지고요. 원래 이 자기주도 학습이라는 것이 개발된 배경이 우리 죽을 때까지 모든 사람들은 성인이 돼서도 죽을 때까지 공부해야 한다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나온 관점이에요. 대한민국이 오니까 드립다 다 중고등학생들의 공부를 위한 얘기로만 다 사용되고 있죠. 자기주도 학습을 해야 한다. 네. 그래서 자기주도 학습에 대한 그 여러 가지 그 내용들 보면 이런 걸 하라고 해요. 공부계획을 수립하세요. 예습 복습을 철저하게 하세요. 학교 수업에 집중하고 이런 계획의 수정을 보완해야 됩니다. 라고 다 설명을 합니다. 책들은 결국 이거에 대한 자기만의 방법들을 막 소개하고 있는 것 뿐이고요. 그런데 사실은 학교 수업이 성적을 완전 좌우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자기주도 학습의 오류적인 부분들은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는 게 맞아요. 네. 아까 같이 단순 나열을 하면 다 중요하게 느껴지잖아요. 근데 진짜는 이거거든요. 이 구성이 결국 성적 향상의 가장 기본적인 형태입니다. 네. 이것들을 이런 구도로 인식을 하고 있어야 돼요. 근데 자기주도 학습법에 관한 책이나 설명들을 보면 여러 가지를 많이 설명하니까 다 해야 되는 것처럼 느껴지고 나한테 없는 것만 더 느껴지게 만듭니다. 특히 이제 학교 수업에 오류가 가장 많은데요. 이런 것 때문입니다. 이게 빙산 전체를 성적이라고 봤었을 때. 학교 수업은 이렇게 많습니다. 성적을 좌우하는 내용에 있어서. 나머지가 이 위쪽에 눈에 보이는 거예요. 이게 눈에 보이는 거예요, 말 그대로. 학교 수업은 보이지가 않아요. 왜 보이지 않냐면요. 다 앞을 보고 있거든요. 다 앞을 보고. 제 눈에는 어떤 어머님이 더 집중해서 듣고 있는지, 어떤 어머님이 대충 듣고 있는지가 살짝 보입니다. 선생님들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이 한 시간 앉아있지만 어떤 아이가 어떻게 듣는지 다 보이는데 아이들 입장에서는 다 앞을 보고 있으니까 어떤 친구가 얼마나 공부 학습교 수업을 열심히 듣고 있는지를 안 보이는 거예요. 그 차이 때문에 벌어지는 착각이 되게 많습니다. 그, 그 이유를 좀 설명해보면 결국 공부는 암기와 이해의 싸움이죠. 특히 암기 과목 입장에서는 학교 수업은 엄청난 효율이 있다는 것을 저희가 좀 믿으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듣고 보고 쓰고 말하기를 이 오감으로 하는 것이 암기하는데 아주 큰 도움이 되죠. 손으로 쓰고 손으로 쓰면서 내 입으로 말하고 있고요. 내가 말하고 있는 걸 귀로 듣습니다. 그 지루한 암기를 버텨줄 수 있는 힘이 필요한데 학교 수업은 이게 아주 계속 이루어지고 있죠. 어떻습니까? 지금 이 순간도 제가 강의하고 있잖아요. 제가 목소리로 계속 얘기하니까 부모님도 귀로 계속 자극을 받고 제가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하니까 눈으로도 계속 자극을 받으시잖아요. 제가 이 공부법에 관한 나름의 이야기를 글로 써서 A4 용지 14장짜리 자료집이 있어요. 그걸 부모님들한테 나눠 줘도 됩니다. 하지만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기 때문에 이런 방법을 쓰고 있잖아요. 근데 학교 수업은 그래서 엄청난 학습 효율이 있다는 겁니다. 강조하고 하나 하고 싶은 것은 공부 잘하는 친구들은 진짜 현장에서도 학교 수업 말고 암기 과목을 공부를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아깝지 않습니까. 따로 혼자 공부하는 한 시간보다 학교 수업 한 시간이 압도적으로 효과적인데 왜 혼자 공부를 하냐는 거죠. 현, 현실은 또 그렇습니다. 또 종교화나 심상법이 부분이 있어요. 이렇게 제가 표를 준비하거나 이렇게 한 것들이 심상법이 될수 있고요. 정교화 같은 경우는 거북선 그다음에 이순신, 임진왜란 이렇게 뭔가 마인드맵을 그려가는 과정들을 정교화라고 합니다. 학교 수업 시간에 선생님들이 필기를 해줄때다 정교화를 하고 있죠. 또 하나는 이제 이해 측면인데요. 제가 이렇게 부모님들한테 설명을 왜 그렇고 결과가 뭔지를 계속 설명하고 있고 또 패러프레이징이라고 해서 바꾸어 말하다 라는 것으로 제가 제 이해를 바탕으로 공부에 관해서 다시 설명해 드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도 훨씬 쉽습니다. 결정적 증거가 뭐냐면 선생님들이 학교에서 수학 문제를 어려운 문제를 풀때 내가 지켜보고 있으면 되게 쉬운 문제 같은데 막상 내가 풀어 보려고 하면 되게 어렵거든요. 그런 효과들 때문에 이해 측면도 아주 효율이 아주 높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공부에는 왕도가 없다는 아주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성적은 공부량의 정말 비례합니다. 저도 공부를 잘했던 입장이고 친구들도 공부 잘한 친구들도 엄청 많이 알고 있고 기숙사 생활까지 같이 했는데요. 저는 정말 종교 1등부터 20등까지가 아 공부량이 종교에서 1등부터 2 0군이라는 것을 딱한 명만 빼고 다 느꼈습니다. 가끔 미친척하는 천재 한 명씩은 있더라고요. 나머지는 정말 공부량 자체가 압도적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공부량을 따졌을 때 분명히 시간도 필요하죠. 몇 시간 공부했느냐. 하지만 당연하게도 효율성을 따져야 됩니다. 집중력이요. 집중력 있게 한 시간을 보냈냐? 대충 한 시간을 보냈냐? 그런 것들은 이제 학습량을 분명히 따져야 될 겁니다. 그런데 학교 수업이 엄청난 학습 효율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엄청난 학습 시간이에요. 일주일을 놓고 보면 학교 수업을 우리 아이들이 40에서 50시간을 듣습니다. 그런데 자율 학습 시간은요. 기껏 확보해 봤자 20시간도 채 나오지 않습니다. 여기 있는 20시간 이는 고 3일 경우에 20시간이에요. 우리 아이들이 혼자서 공부할 수 있는 자율학습 시간이 하루에 3시간, 4시간 확보하기도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학교 수업하고 혼자 공부하는 시간 자체가 압도적 차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 수업은 그냥 최소 두 배의 효율이라고만 그냥 생각을 해보죠. 40시간이면 80시간이고 일주일 동안요. 자율학습은 20시간인데 20시간 물음표도 자율학습은 지루하잖아요. 아이들이 딴짓할 수도 있고 멍 때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효율성을 낮게 잡을 수 있을 테지만 결국 20시간대 80시간의 차이가 일주일에 발생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학교 수업을 보내고 있느냐라고 해당되는 거죠. 자 부모님 한번 제가 물어볼게요. 스스로 한번 마음속에 대답을 해 보십시오. 우리 아이가 수, 수학 성적이나 영어 성적이 안 나왔어요. 당장 어떤 생각부터 하십니까? 아 내가 돈이 더 있다면 과외를 시켜주고 싶은데. 좋은 학원을 보내야 되는 거 아닌가? 네. 학교 끝나고 어떻게 따로 공부를 시킬 수 있는 방법 없을까? 이런 생각을 먼저 하시죠. 내 자녀가 학교에서 수업을 얼마나 밀도 있게 듣고 있을까? 이런 생각들은 다안 한다고요. 대부분 안 합니다. 네. 그래서 수업 잘 듣기 팁을 좀 소개해 드린다면요. 이것을 내 자녀가 하고 있는지를 부모님들이 꾸준히 점검하는 게더 먼저라는 겁니다. 첫 번째는 심호흡하기를 꼭 저희는 꼭 얘기하고 있어요. 수업 시작하기 전에 심흡 지금도 심흡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후... 뇌세포가 10퍼 이상 활성화된대요 그 순간 네그 다음에 필기도구 준비입니다 연필보다 중학교 올라가면서부터는 연필은 최대한 수학 풀 때만 쓰게 하시고 볼펜을 쓰게 꼭 유도를 해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눈에 각인되는 선명도가 달라요 그래서 빨간색 파란색 검정색 볼펜이 꼭내잔의 필통에 있는가부터 파악을 하시는 겁니다 네 필통 안 갖고 다니는 아이들도 있거든요. 이게 <laughs> 거기서부터 출발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필기 도구를 쥐고 있게 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앞에 강의를 선생님이 하고 있더라도 손끝에는 신경이 엄청 많기 때문에 긴장을 유지하기 위해서 펜을 이렇게 쥐고 있는 것만으로도 상당한 집중력이 올라가는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내일 그런 프로그램을 할때 인강을 들을 때 옆에 있는 선생님이 필기 도구를 놓지 않도록 막 이렇게 푸시를 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교과서나 노트에 밑줄 긋고 강조를 표시하고 추가 설명을 적고 심지어 선생님 농담도 적어보고 그날 선생님이 입고 왔던 옷 색깔도 한번 적어보는 이것들을 하고 있는 게 이제 궁극적 목표죠. 이걸 잘 하는 겁니다. 네. 여기에서 아까 보셨던 빙산에 보이지 않는 부분이 판가름이 나요. 이 수준이 정말 기초부터 고급 수준까지 아이들이 다 달라요. 완전 다 달라요. 화려하거나 빨리 쓰거나 밑줄 잘 긋거나 자기만의 노하우를 가지고 표기를 하거나 능력이 다 다릅니다. 빨리빨리 아이들이 좀 조금이라도 어렸을 때 수업 시간에 이런 것들을 더 열심히 하게끔 유도하고 부모님들이 하실 필요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걸 잘하는 것이 얼마나 수업 시간을 밀도 있게 듣느냐를 판가름하게 한다는 거죠. 네. 근데 이걸 적고 있는 게잘안 보이는 겁니다. 이제 부모님 집에 돌아가시면 내 자네의 노트나 교과서를 꼭 보세요. 밑줄이 얼마나 잘 그어져 있는가? 결국 그런 것들을 더 칭찬해 주시거나 방법을 유도해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성적 가지고 말고요. 성적을 아이들을 가지고 평가하면 큰일 납니다. 이유를 좀 얘기하고요. 그다음에는 시간 계획을 할 필요가 없어요. 공부 계획을 세울 필요가 없습니다. 공부 계획을 세우라고 아이들한테 압박을 줄 필요가 없습니다. 자기 주도 학습에 가장 많은 얘기를 하는 게 공부 계획 세우기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요. 어 이제 이런 그 학습 다이어리를 시중에 팝니다. 이제 이 샘플을 제가 갖고 온게 뭐냐면 공부 계획 세우기 학습 다이어리 사용법이라고 하는 뭐 책이 하나 있었어요. 그 책을 샀더니 이렇게 막 설명이 돼 있고 이 아이가 모범 사례로 나왔습니다. 네. 그리고 이런 이런 식으로 부모님들 해본적 많으시죠. 피자판처럼 동그라미 그려 가지고 몇 시부터 몇 시까지도 네, 그 유통 기한 3일짜리요. 그거 반 있었고 또 실천 잘하기 그래서 자기가 뭐 하기 공부하려고 하면 다 뭐 공부해야지 다쓴 다음에 했는지 안 했는지 이렇게 체크 체크하는 이런 것들을 하게 만듭니다. 이게 이제 안 통해요. 안 돼요. 이건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저희도 현장에서 공부방을 한 7, 8년 전에 운영을 했을 때 시중에서 한 2만원짜리 학습 파이를 사서 우리 공부방 아이들에게 다 나눠줬어요. 그랬더니 어떤 상황이 벌어졌냐면 단한 줄도 글쓰기를 힘들어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아니, 내가 계획을 세워봤어야지 내가 한 시간 동안 얼마만큼 공부를 할줄 알고 어디서부터 언제까지 내가 시간을 공부해 세워 세번 경험이 아예 없으니까 더못 세우는 거예요 노력을 하고 노력을 했는데 결국 실패했어요. 근데 저희들이 그러면서 더 반성을 했죠. 아, 공부 계획이나 학습량 계획이 필요 없는데 그 위유를 보면 우리 아이들한테는 일단 연간 계획이 다 수립되어 있습니다. 중간 기말 방학, 중간 기말 방학이요. 아이들 다 알아요. 눈 감고도 다 알아요. 그 다음 주간 계획도 다 수립되어 있죠. 뭡니까? 시간표입니다, 시간표. 이 시간표가 얼마나 대단한 거냐면 대한민국 교육의 최고 전문가들이 모여 가지고 대한민국 중학생들은 일주일 동안 수학을 4시간 영어를 4시간 사회를 2시간 이렇게 분배해 가지고 공부를 하는 게 가장 최적의 분배라고 다 연구해 든 결과예요. 마지막으로는 하루 계획인데요. 현재 대한민국 청소년은 시간 계획을 할 필요가 없을 만큼 완벽한 스케줄 속에 움직입니다. 왜냐하면 아침에 일어나서 학교 가서 끝나고 집에 와서 뭔가 약간 놀던지 자율학습을 한 시간 하던지 저녁 먹고 저녁에 한두 시간 정도 공부하면 드라마 좀 보고 자야 돼요. 네. 개콘을 보고 자야 된다고요. 네.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 아이들이 뭔가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시간이 많다고 한다면 어디다 시간을 써야 되겠죠. 미국이나 일본 같은 거 보면 막 방과 후 학교도 엄청 많고 클럽 활동도 엄청 많으니까 자기만의 뭔가 스케줄이 필요하지만 대한민국 청소년은 용인이 안 돼요. 학교 안 가면 바로 학교에서 전화가 와요. 그렇지 않습니까? 고등학교는 한 시간 일찍 일어나고 한 시간 늦게 잠자고 끝이에요. 똑같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시간 계획을 따로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학습량 계획도 사실 마찬가지인데요. 공부를 할때 내가 어, 내가 공부를 딱 앉아서 시작하기 전에 한 시간 영어 공부하고 한 시간 수학 공부해야지 이렇게 공부하는 거 아닙니다. 내가 여기서부터 이만큼 공부를 할 거고 또 수학은 여기서 이만큼 공부할 거야라고 그렇게 목표를 세고 공부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 아이들이 뭘 모르냐면 내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를 제한된 시간을 할수 있을까 자기 능력을 몰라요 그런데 우리 아이들이 그런 면에서 가장 좋은 가이드라인 이렇게 하나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바로 진도예요 진도 친도. 아 대한민국 청소년 고등학생이라면 하루에 한 시간 정도 수업을 듣고 혼자 공부할 수 있는 그 양이 이만큼이다. 라고 엄청난 연구 결과로 다 이렇게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 이 진도라는 것이 아이들한테 학습량이라고 하는 것을 계획 세워줄 수 있게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디다가 기록해야 되나요? 여기 있는 이 친구처럼 내가 이만큼 공부해야지, 이만큼 공부해야지, 어디 써놓을 필요가 있을까요? 그래서 필요가 없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우리한테 괴롭히는 것 중에 하나가 예습 복습 철저가 있어요. 대한민국 현재 사교육 시장이나 교육을 보면 예습, 철저, 복습 대충 같아요. 대한민국 학원은 다뭘 하고 있습니까? 선행학습을 하고 있죠. 이거 완전히 문제거든요. 하지만 마케팅이에요. 왜냐면 선행학습을 하잖아요. 그럼 있어 보여요, 선생님이. 학교 선생님하고 비교도 잘안 돼요. 먼저 들었으니까. 네. 그러니까 선행학습을 엄청 많이 합니다. 근데 선행학습에 자격이 있는 사람들은 어떤 자격이냐면요. 정말 최상위권 아이들만 선행학습에 자격이 있습니다. 정말 서울대를 갈 정도의 최상위권 학생들은 고등학교 1학년 올라가기 전에 고등학교 1학년 수학이 끝나요. 고등학교 1학년 끝나기 전에 고등학교 전체 수학이 끝나요. 자기 혼자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수능 준비를 시작합니다. 이 정도 하는 최상위권 아이가 아니라면 선행학습은 다 실패고 비효율적이에요. 영어도요. 고등학교 3학년 아니 중학교 3학년 때좀 되면 그막 종합 영어 수준이 있거든요. 대학 영어 수준. 그걸 다 하고 올라와요. 네. 저는 그 친구들 눈으로 되게 많이 목격했어요. 아, 저런 친구들은 선행 학습할 자격이 있겠다. 나머지들은 진짜 불필요합니다, 부모님. 오히려 방해가 됩니다. 사실은 복습 철저가 공부하는 데 있어서 아주 핵심이에요. 그 이유는 그 망각 곡선에라고 하는 게 있어요. 금방 아이들이 이렇게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수치적은 이렇게 나와요. 20분이 지나면 58.2%만 남아요. 그러니까 막 잊어버리는 거예요, 단순 기억은. 단기간에. 그러니까 이걸 잡아주기 위해서 잊어버리려고 하는 그 순간에 얼른 공부를 해주면 점점 장기 기억을 할 확률이 높아져 가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복습이라는 방법으로 장기 기억을 만들어야 됩니다. 네. 그런 이제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아, 요걸 한번 설명해 드리려고요. 이게 대의 피질이라는 곳인데 여기 장기 기억이 저장이 된답니다. 해마하고 대뇌피지를 왔다 갔다 하면서 저장이 돼요. 그래서 이 자극을 계속 주기 위해서 복습이라는 걸 계속 하는 건데요. 하나만 필, 팁을 하나 설명드리면 여기서 제일 중요한 세포 중에 하나가 해마예요. 기억의 메커니즘을 되게 관장하고 있는데 이게 만들어지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공부를 막 열심히 한뭐 기말고사 준비, 중간고사를 준비한다고 막 열심히 공부해야 몇개막 만들어지고 말아요. 근데 이 해마 세포가 확 죽어버리는 방법이 하나가 있어요. 쉽게 막 죽어버려요. 그게 뭐냐면 스트레스입니다. 스트레스. 부모님들 우리 아이가 시험을 보고 와서 중간고사나 기말고사 보고 와서 이제 성적표가 딱 오잖아요. 그럼 성적이 결과 갖고 절대 이야기 하시면 안 돼요. 이 내가 더 괴로워고 있는데 거기서 왜 점수가 이랬어? 내가 너 개국 콘서트 보고 어? 응답하라1998 재방송까지 볼때 내가 그 성적 나올 줄 알았어 딱 얘기하는 순간 갑자기 만들어놨던 해마가 팍퍽퍽퍽 죽어요. 네. 그러니까 절대 그러시면 안 되고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한테는 복습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복습이. 여기서 학원의 단점이 여기서 딱 나와요. 학교 수업 제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학원을 다니면 우리 아이에게 진도가 투 트랙이 나와요. 그렇죠. 학교에서도 배우고 학원에서도 배운 거를 둘다 복습해야 되는데, 현재 대한민국 교육의 흐름상 학원 다니는 친구들은 뭘 복습하고 있습니까? 학원을 복습하고 있죠. 네. 그런 부분들이 아이들한테는 공부하는 데 있어서 아주 방해가 됩니다. 네. 고등학교 올라가잖아요. 아이들이 웬만하면 학원을 다안 다녀요. 왜냐하면 학교의 수업의 수준이 그리고 학습의 학교의 수업의 양이 아주 많거든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청소년들은 고등학교 올라가면 대부분 다 자율학습을 하고 있어요. 그 훈련을 지금 중학교 때부터 시켜야 되잖아요. 그 그러니까 아이들은 진도의 투 트랙이 위험합니다. 그 점에 좀안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문가들은 다 이런 얘기를 보통 합니다. 배운 내용을 복습을 통해서 오랫동안 기억을 유지하게 만들 필요가 있다. 그런데 자율학습을 통한 복습 없이 학교나 학원에서 강의만 계속 듣는 것은 공부에 제일 해롭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 0 0 문제 수학을 수학 선생님이 풀어주는 것보다 내 혼자서 한 문제를 풀어보는 게더 가치가 있어요. 그런 차원에서 혼자서 꼭 스스로 복습할 수 있는 시간은 아주 필요합니다. 대한민국 지금 교육 시스템상 복습할 수 있는 시간이 많지 않잖아요. 하루에 3 시간 정도나 2 시간밖에 안 나오는데 그때 학원을 간다고요. 아이들이. 그러니까 복습할 시간을 충분히 확보를 못하는 안타까움이 있죠. 그러니까 챗바퀴를 돕니다. 진짜로 보면. 학원도 결국 학교 수업은 중상위권 아이들한테 맞추는데요. 학원 수업은 상위권 아이들한테 맞춰요. 학원 진도 내용도요. 그러니까 아이들한테나 부모님들한테는 자기 만족이에요. 아 내가 학원 수업을 듣고 있구나. 아내가 학교 수업을 듣고 있, 뭐 뭔가 공부를 더 했구나. 근데 부모님 보십시오. 제가 아까 학교 수업을 듣는 저 방법을 막 얘기를 했지만 학교 수업도 열심히 안 듣는 친구가 학원 수업도 열심히 듣고 있을까요? 근데 비효과적으로 듣고 있는 건 똑같이 듣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한테는 이 부분들을 복습을 통한 자율학습 이걸 꼭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근데 이제 기본적인 제가 자율학습의 결론을 말씀을 다 아, 자기주도 학습의 결론을 말씀드리면 평일은 국영수를 공부한 하는 게 고등학교 패턴입니다. 왜냐하면 수능이나 고사에 압도적으로 이렇게 차지하니까요. 시험 과목 기간에만 암기 과목을 공부합니다. 이 패턴을 우리 아이들이 알고 있게 해줘야 됩니다. 네. 그런데 우리 아이들은 하루에 2시간이나 3시간만 자율학습 시간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자율학습, 자기주도 학습이란 없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학습 계획이나 학습량 계획이나 평일을 부경수하고 학교 수업을 중요하다라는 그 관점을 다 요약 정리를 해보면 이런 게 나옵니다. 그냥 우리 아이들은 오늘 진도만 영어 수학만 복습을 하면 돼요. 이게 자기주도 학습의 전부입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물론 사전 전제는 학교 수업을 아주 열심히 듣고, 암기 과목도 열심히 듣고, 네. 결국 공부 잘하는 친구들도 이걸 일단 철저히 다 끝난 다음에 다른 걸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길 딛고 올라오고 있는 거예요. 다른 걸 먼저 막뭐 열심히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이게 아주 철저히 다 뿌리 깊이 박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에게 먼저 해야 될건 이거죠. 적어도 평균 90점 넘기 전까지는 이걸로 끝납니다. 이걸로요. 근데 그 외에 다른 뭐 공부에 관한 고차원적인 다른 방법론, 뭐 압축 공부법, 10분 공부법, 뭐 무슨 무슨 기억법, 뭐 스크린 기억법, 사진 찍기 기억법 이런 거 엄청 책이 많거든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이런 것들부터 우리 아이들에게 확실하게 할 필요가 그래서 있습니다. 어, 여기까지 하고 한좀 쉬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이 부분을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것은요. 지난 시간에도 제가 지난주에 학습 강의를 하고 있는데 어떤 한 친구가 저한테 와요. 질문을 합니다. 어떻게 하면 공부에 동기 부여가 될수 있나요? 본 이게 제일 큰 숙제 아닙니까? 공부에 동기 부여. 공부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동기 부여가 안 돼서 다 공부가 안 되고 있다고 다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공통적 결론 중에 하나가 비전과 꿈을 가지라고 합니다. 이게 현재 사교육도 되게 많이 지배를 하고 있고요. 비전캠프 꿈캠프 꿈 그래서 직업적성검사 심리검사 이런 걸다 해가지고 이 아이에게 가장 최적화된 그 자기 진로에 대한 부분들 다 설계를 해줍니다. 그렇죠. 그런 거 많이 들어보셨죠. 내 자녀도 꿈이 있었으면 좋겠죠. 그렇죠. 이거 한번 생각해 보시죠. 꿈이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아, 공부하는 이유는 꿈을 이루기 위해서다. 이런 게 이제 저희의 아주 공통적인 얘기입니다. 근데 슬픈 것은 시간이 없으니까 좀 넘어갈게요. 꿈을 너 꿈이 뭐야? 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하죠? 아버지, 아버님 꿈이 무엇입니까? 네, 꿈이 있으셨습니까? 어렸을 때 꿈은 무엇이었습니까? 경찰관이셨대요. 네, 그 다음에 우리 어머니는 꿈이 뭐셨어요? 의사였어요. 이런 대답을 하고 있는 게 대한민국입니다. 직업을 얘기합니다. 꿈을 물어보면 직업을 얘기해요. 네, 꿈이 직업이 돼 버렸습니다. 이게 얼마나 우리의 지금의 우리 자녀들에게 더안 좋았냐면요. 부모의 설, 원하는 직업 설문조사 100명 만 명을 했어요. 여기 어머님들한테 그랬더니 뻔한 이런 직업이 나왔죠. 200개 직업밖에 안 나왔답니다. 의사, 판사, 공무원, 선생님, 대기업 같은 이게 일반적인 직업들이요. 대한민국 직업이 현재 몇 개냐면 2만 개가 넘어요. 그러 그러니까 우리 자녀가 어떤 꿈을 갖게 할때 직업을 적게 되면 우리 자녀나 우리 부모나 우리 선생님들이나 지도해주는 사람이 2만 개 직업을 다 고민해보고 이 아이에게 최적화된 걸 찾아주고 있을까요? 부모 입장에서도 내가 2만 개에 대한 뭐 100개만 넘어가도 대단한 것일 겁니다. 그래서 어떤 직업의 문제는 직업을 꿈으로 하는 건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진짜 큰 문제는 뭐냐면요. 2030년을 예측하는 이런 책이 하나 있습니다. 엄지세대 두개 내로 만들 미래라고 미래 프랑스의 유명한 철학자가 쓴 책인데요. 이 사람이 예언하는데 앞으로는 직업이 15번 바뀝니다. 23세 명의 퇴직. 요즘 신문 기사 제목이에요. 네. 근데 우리 아이가 직업을 잡을 2030년에는 1 5번의 직업을 바뀌어야 한답니다. 그다음에 가장 슬픈 건 현재 직업의 50%가 사라진답니다. 네. 그 다음에 새로운 직업이 65%나 생긴대요. 이 책이 나온 지는 몇년 됐는데요. 최근에는 이게 더 높아지고 있어요. 네. 보세요. 지금 우리 아이에게 어떤 직업의 꿈을 하나 가지라고 했는데 그걸 직업으로 꿈을 했는데 그게 사라질 수가 있어요. 근데 아직 우리 아이가 새롭게 만날 수 있는 직업이 65%나 생겨요. 과연 지금 우리 아이에게 꿈을 직업으로 하고 있는 게 맞을 것인가? 또 하나 꿈이 뭐야? 그러면 의사요, 경찰관이요, 카레 있어요, 컴퓨터 프로그래머요라고 네 개를 이렇게 꿈란에다 기록하면 선생님하고 상담해야 될 거예요. 하나만 정하라고 네 열아홉 번 바뀌는데 열아 개를 써야 되는데 네 그리고 한번 보십시오. 또 학교에서 장래희망 꿈 적으라는 공간이 얼마나 좁아요? 그죠? 딱 하나만 쓸수 있게 해놨어요. 네, 세계 평화를 그 다음에 뭐 남녀의 평등 뭐 이런 거안 쓴다고요. 아내에게 사랑받는 남편 큰일 나죠 그러면.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에게 진짜 교육을 하고 있는 방식이 얼마나 20년 전, 30년 전 아니 19세기, 20세기의 관점으로 지금의 우리 아이들에게 교육하고 있는 생각해봐야 됩니다. 부모님들도 살아, 살아보지 못했던 꿈도 못 꿨던 세상이 이제 펼쳐질 거잖아요. 거꾸로 부모님도 한번 보십시오. 내가 학창시절 내가 어렸을 때 이런 사회를 상상하셨어요. 어플리케이션 개발자들이 이렇게 돈을 많이 벌줄 상상이나 하셨냐고요. 네, 그런 걸 생각해보는데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우리 아들은 진짜 필요한 게 뭘까요? 아, 이거 하나 또 보시죠. 엘빈토플란 유명한 그 미래 학자 있잖아요. 한국을 보면서 이런 욕을 했어요. 대한민국 학생들은 학교와 학원에서 학원 딱 짚었어요. 미래에 필요도 하지 않는 지식과 존재하지 않을 직업을 위해 하루 15시간을 낭비하고 있다. 완전 정확한 진단입니다. 학교 갔다 와서 아침에 눈 써서 잠잘 시간 다 낭비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15시간이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봐도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불행한지 모르겠어요. 지금 대한민국 청소년들이요.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 청소년들이 사망률을 가장 1위가 뭡니까? 자살이잖아요. 병이 아니고요.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이제 큰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꿈이나 비전의 직업이 뭔가가 아니고 나를 아는 거예요, 나. 내가 뭘 좋아하지? 나는 누구지? 내가 조, 내 장점은 무엇이지? 이걸 먼저 지금 발견하는 게더 급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아웃라이어라는 책이 있습니다. 1만 시간의 노력을 하면 모두 다, 다 성공할 수 있다는 책인데요. 이 1만 시간을 날짜로 계산하면 10년 정도가 나옵니다. 10년 정도 투자하면 그래서 이 책이 베스트셀러가 돼서 아, 10년 동안 한 분야를 투자하면 누구나 다 성공할 수 있구나 라고 하는 책이 되는데이 책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책이 최근에 나왔습니다. 스포츠 제니라고 하는 대표적으로 출발했어요. 스포츠에 엄청나게 노력을 하는 사람하고 선천적 재능이 있는 사람을 추적 조사를 해본 거예요.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아사다마오가 아무리 연습을 열심히 해도 김연아를 이길 수 없다는 결론이 나와버렸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런 연구를 스포츠에만 하는 게 아니고 인간의 많은 영역으로 확대해 봤어요. 공부, 음악, 게임, 예술로 다확대해 봤더니 정말 그렇게 나와버린 거예요. 노력보다 선천적 재능이 더 중요하다. 게임은 74%나 한국 사람이 엄청 잘하잖아요. 스타크래프트 같은 거. 그 다음에 음악은 79%. 스포츠는 82%. 여기 보십시오. 가장 충격적인 게 여기입니다. 교육은 96%. 공부는 선천적 재능이 있는 친구들만 잘해요. <laughs> 네. 그러니까 여기 이 말은요. 이런 걸 뜻하는 겁니다. 노력이 불필요하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분야를 내가 노력할 것인가 먼저 찾는 게더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내 자녀에게 지금 공부 좀 열심히 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인지 어. 그래 너는 어떤 과목이 더 좋은 것 같아 이걸 먼저 내가 물어보고 있는지 부모님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네 저도 우리 부모님한테 늘 듣는 얘기가 최선을 다해라 노력 좀 해라 공부해라 어렸을 때 그런 얘기만 들었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그렇다라는 겁니다 우리 부모님들도 그렇고 공부법을 세세하게 모르는 거라든가 이런 현재 상황을 모르는 경우가 더 그렇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 나를 찾는 방법 중에 하나가 우리 아이들에게 하고 싶은 걸 자꾸 적어보게 하는 겁니다. 대한민국은 하고 싶은 것을 못하게 하는 환경이에요. 그렇죠. 이런 이유 때문에 하면 안 돼. 저런 것 때문에 하면 안 돼. 학교 휴학 좀 하면 안 될까요? 부모님 당장 어떤 생각이 들으세요? 절대 하면 안될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뭔가 큰 문제 있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고요. 정상적 코스를 안 밟으면 막 불안하고 다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학원 안 다니고 딴거 하면 안 돼. 중학, 고등학생 1학년인데 갑자기 저 영어 수학 학원 안 다니고 태권도 학원 다닐게요 이러면 갑자기 걱정되잖아요 사실 이 아이가 스트레스가 많아서 운동으로 풀고 싶은 걸지도 모르는데 일단 또 하나는 이제 역시 많은 경험이 필요하다는 거죠 네, 이런 경험들 그래서 이제 부모님 이런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내 아이에게 꿈이 있다 야너좀 의심해 봐야 돼야너그꿈 50년 후에 20년 후에 없어질지도 몰라 네 다시 한번 생각해 봐 좀만 더 기다려 <laughs> 이런 얘기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사실 그렇게 보다 야또 다른 거 하고 싶은 거 찾아봐. 자 일단 네가 의사 되고 싶었으니까 의사 이렇게 위에다 적어 놓자. 그럼 그 옆에 너 열아홉 개 적는 게 목표야. 사실 지금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자유로운 상상으로요. 아버님 말씀에 아까도 제가 잠깐 소개시켜 주었지만 저이 말씀 찾으면서 참 마음에 너무 마음이 와닿았습니다. 이렇게 좋은 방법이 있구나.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들은 평균 성적이 더 중요하잖아요. 네. 공부 전문가들도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근데 아버님도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내 적성을 파악하기 위해서라도 내가 좋아하는 과목을 먼저 딱 선정하라는 거예요. 그럴 때그 과목을 아 내가 이 과목 같은 경우는 정말 영원히 공부해도 내가 재밌을 것 같다라고 하는 걸딱 정해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과목을 먼저 집중적으로 공부를 해라. 그래서 정말 공부 열심히 하고 전문적으로 한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횡적으로 넓혀 가라. 이걸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동기부여를 얘기하면서 왜또이 얘기를 하냐면요. 공부의 동기부여는 꿈이나 비전이 있기 때문에 되 있는 거 아니에요. 도덕교과서 윤리교과서 위인전기에나 나올 법한 얘기들입니다. 10년 20년 후에 나의 꿈이 왜 현재의 나에게 큰 동기부여가 될수 있습니까. 저희가 현장에서 아이들과 공부를 해보면 가장 큰 동기부여는 뭐냐면요. 노력의 결과를 자기 스스로가 맛봤을 때예요. 어? 내가 이번 중간고사 때 지난번보다 1시간, 2시간 덜 자고 공부를 해봤더니 정말 2점, 3점 올랐네? 딱이 지점입니다. 그럴 때 자기의 동기부여가 시작되는 것이고 완벽한 동기부여도 없습니다. 조금씩 조금씩 동기부여가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아이들한테 뭔가 완벽한 동기부여가 돼가지고 공부를 이제 갑자기 확 열심히 하게 되는 사람을 바라고 있는 건 아닌지 사실 우리 아이들은 그런 스트레스를 받고 있더라고요. 우리 아이들도, 그런, 우리 아이들도 그런 경지가 있는 줄 알아요. 그런 경지가. 우리 신앙에도 그런 경지 없잖아요. 청평 40일 수련 갔다 하면 한 일주일 갑니까. 네, 다시 현장에 흐려지고 하지만 40일 수련 전보다 조금 나아진 건 분명히 있잖아요. 그 지점을 잡고 아이들도 점점 노력해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동기부의 방법이지 이런 꿈 자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는 이제 부모님 내 자녀의 진로를 지도하고 꿈을 지도하는 방식이 무엇이어야 하는지를 한번 이런 걸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일부 정도 강의를 이것으로 좀 끝내고요 한5분 정도 잠깐 쉬실까요? 네, 잠깐 일어나셔서 화장실 다녀오시고 물도 드시고 해서 3 5분 조금 지나서 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어요. 네.